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정말 시원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브온 전쟁 승리의 비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기브온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웠죠.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을 때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처음으로 전쟁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보셋의 군대는 저 마하나임에 있었죠. 거기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에서 이제 남하하는 이스보셋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양 군대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이 죽고 19명이 골이났다. 이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20명이 죽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18배의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군대 숫자가 많고 또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패하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프의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된 것을 계산한다면 약 80년 가까이 남북한이 분열되어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의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야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무리 앗수르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목사님 이쪽이 이길까요? 저쪽이 이길까요? 항상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편에 선 성도들을 위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자들이 오늘 2024년 6월 30일 날 공동회를 개최하여 목사들을 임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 편에 있는 16분의 목사님들을 면직할 때는 공동회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운영 규정과 정관에는 목사를 임직하거나 면직할 때는 반드시 공동회를 열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면직할 때는 해고할 때는 공동회를 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들 목사 임명할 때는 공동회를 열려고 했으니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공동회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공동회 허가가 나기만 하면 또 공동회를 열어서 이제 대리회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공동회를 열어서 정식 담임 목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 28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말씀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면서 공동회 개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승현 목사 측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로 볼 수 없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평강제일교 성도라고 주장하는 한 그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평강제일교회 교인이고 평강제일교회 당회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는데 외부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에 이승현 목사가 없어서 그 주최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승현 목사님이 강사에서 빠졌습니까? 아니 우리도 원로 목사님께서 꼭 이승현 목사를 강사로 세우라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아, 이 목사 자기 발로 나갔어요? 자기 발로 나갔다고 대답하더래. 그래서 그 외부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 목사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발로 나갈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가 대답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말씀운동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강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은 구속사 말씀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가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1인당 GMP 56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에 약 140개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된 14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가장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까지도 등가하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초인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주시고 대한민국 편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세요.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 편에 선 자들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세 번이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다윗이 15살 때 양을 칠 때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어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으로 다윗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의 7년 6개월 통치가 끝나고 다시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왕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구속사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까? 구속사 운동의 주역은 이승현 목사 개인이 아닙니다. 또 대리회장 개인도 아닙니다. 구속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말씀편에선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구속사 운동의 주역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저쪽에서 세미나 한다 그럴 때 저희들은 가지 않을 겁니다. 가서 들어봤더니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참석한 사람들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세미나는 그것은 겉만 화려하고 겉만 많은 돈을 들여서 겉만 빛가번쩍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열매가 없고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편에선 성도들은 점점 강성하여질 것이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점점 약하여질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14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교회 일을 맡기시고 설교를 맡기셨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판단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판단과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간 편에 서서 권력 편에 서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끝까지 구속사 말씀 편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그 군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짐승과 그 군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의 군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첫째로 부르심을 입고 둘째로 빼내심을 입고 세 번째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편에 선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진실한지 그 경찰들도 다 알아봅니다. 경찰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들 악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는 참 권사님들 선하시다고. 어쩌면 이렇게 잘 참으시냐고. 경찰들도 인정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우리 보고 교회 이탈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컨퍼런스를 행하고 세미나를 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교회 분리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이승현 목사 측의 교육자들이 인도하는 예배, 기도회, 구속사 컨퍼런스, 구속사 세미나 이것을 교회 분리병으로 볼 수 없다. 다 평강제일교회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우리가 왜 이탈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날 우리 교회의 지경은 과거보다 더 두 배, 열 배로 넓어질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열한 지파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숫자가 많고 강력한 군대였습니까? 다윗의 군대는 유다 한 지파만이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고 강력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이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그냥 살기가 흐르고 침묵이 흐르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입니까? 첫째로 다윗의 군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군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군대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너는 이세 아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나왔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군대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더 현대식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군대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각자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셔도, 친구를 만나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 다녀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게 된다. 이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 28일 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청거측들이 불법으로 공동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은 공동회 개최 금지를 시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편에던 성도들이 교회 이탈자가 아니라 여전히 평강지역의 성도요 당회원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끝까지 이 고난의 환란의 핍박의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짓밟고 구속사 말씀 등을 가로막는 대리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억울하게 면직된 주의 종들의 면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법 장애물을 다 철거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보무당당하게 교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의 세력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 운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를 통하여 날마다 구속사 말씀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되매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하가 발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될지어다. 오늘부터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병마 어둠은 다 물러가며 만사 영통에 참 평안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평강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